네,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몽고디비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개념,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은 보통 이 헬로월드를 화면에 찍어보는, 어떻게 보면 코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다운로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몽고디비를 설치해서 화면에 대망의 헬로워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도 그냥 따라하면은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은 헬로워드를 화면에 찍어볼 수 나오는구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깨가 무거워요. 시작을 해보죠.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헬로 월드로 찍는다는 게참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걸 다시 가져오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일단은 다운로드부터 할게요. 몽고디비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다운로드가 있죠. 일단 클릭해 주시고요. 이 가장 이제 최신 버전 가운데서 자신의 OS 시스템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게 윈도우즈 64비트라서 64비트를 다운로드를 할게요. 다운로드가 예, 되네요. 다운로드가 됐고요. 압축을 해제를 해줍니다. 저희는 그냥 그 C 밑에 바로 설치를 할게요. 몽고디비는 따로 뭐 인스톨 과정이 필요 없고요. 압축 해제만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몽고디비 다운로드 받은 걸 네. 지금 C 드라이브의 루트 그렇죠. 디렉토리에다가 예. 카피를 한 거고요. 예, 카피를. 그 다음에 요거를 압축을 풀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압축을 푼 상태고요. 지금 풀려있나요? 예, 지금 압축 풀었어요. 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풀려서 카피되나요? 왜 웃으시나요? 아,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아주 신기해서. 그냥 단축키가 있나요? 클릭해갖고 복사하니까 되네요. 저 아까 원본에는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었는데 예, 그렇죠. 클릭해서 복사하면 압축이 풀려서 들어와요? 예, 여기. 저 몰랐네요. 일단 넘어가죠, 예, 이거는. 넘어가죠. 제가 이렇게 컨맹이에요. 일단 요 저기 이름을 좀 간단하게 하면 좋겠네요. 폴더명이 너무 기니까 그냥 몽고디비 이렇게 할게요. 몽고디비 압축 푸는 거 제대로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아무튼, 압축 푸는 거는 저기 잡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단촐하게 그 빈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고요. 그 비는 뭐 무슨 뜻이죠? 예, 바이너리 일반적으로는 바이너리 약자 빈. 뭐 실행 가능한 그렇죠. 파일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뜻인가 보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실행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들이 다 개별적인 그렇죠.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두 개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몽고랑 몽고 D 요두 실행 파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사실 요두 개만 있으면은 실습도 해볼 수 있고 실제 서비스를 돌려볼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있는 것들은 뭐 백업에 그렇죠. 사용되거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몽고디라는 이 실행 파일은요 데이터베이스 어떤 핵심 시스템 파일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입력하고 그리고 뭐 검색하고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그런 실행 파일이고요. 요 몽고라는 놈은 이 데이터베이스 코어 그이 몽고디? 시스템에 몽고 몽고디. 뒤에 붙어서 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몽고가 클라이언트고 몽고디가 그렇죠. 서버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 서버 몽고디라고 하는 게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또 데이터가 변경되는 대상이 되는 게저 몽고디고 그렇죠. 그것들을 변경하는 그 명령들을 주는 게저 몽고라고 하는 저 그렇죠. 파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화면을 조금 안쪽으로. 이게 벗어났네요. 일단은 이제 실제 그 하드에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DB라고 할게요. 지금 만들고 계신 디렉토리는 이 몽고DB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DB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여기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이 디렉토리 안에 저장이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름을 뭐 원하는 대로 혹은 위치를 다른 곳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밑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네. 제가 프로그램을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실행을 시키고요. 자, 지금 하신 거는 뭐죠? 예. 여기서 윈도우 커맨드라인에서 커맨드라인 이 프로그램은 CMD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이라는 곳에다가 CMD라고 치시면 이런 어떤 그 도스창 옛날에 도스창 같은 게 하나 뜨고요. 여기서 이제 그 명령들을 입력해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겁니다. 만약에 윈도우 7이 아니시면 이 윈도우 키 있죠. 네. 이 컨트롤이랑 보통 Alt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CMD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아, 저는 몰랐는데. 예. 자, 일단은 이제 그 아까 이겼네요. 그 예. 몽고DB 그 실행 파일들을 압축 해제한 그 폴더로 이동을 해볼게요. 예. CD change directory 약자고요. CD 예. 한 칸 띄고 C 밑에 몽고 아까 우리가 몽고DB에다 저장을 했죠. 예. MongoDB를 입력하시면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곳이 로컬 디스크에 예, 그렇죠. 이 C 밑에다가 MongoDB라는 걸로 저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대상을 지금 디렉토리 현재 위치를 바꾸는 건데 예. CD하고 띄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예, 이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로 루트 디렉토리로 예, 지금 이동을 한 거죠. 예, 현재 상태가 예. 예. 그리고 dir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예. 지금 이 MongoDB 아래에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다 목록을 보여줍니다. 예. 저 dir이라는 명령은 네. 그 현재 이 사용자가 이 CD로 인해서 네. CD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상태에서 dir을 쳐주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명령이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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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디렉토리하고 파일 똑같이 나오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럼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있는 bin, bin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게요. 네. 이때 네. 이제 dir에서 나오는 결과 중에 그렇죠. 여기 있는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네. 보면 예, 현재 bin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라는 그렇죠.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dir 치시면 예. 우리 아까 봤던 것대로 똑같은 실행 파일들이 실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실행을 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MongoDB 서버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실행을 시켜야 하고요. 예. MongoDB 서버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ongoD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것만 실행시킨다고 해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옵션을 줘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옵션이 뭐냐면 다시 할게요. 대시를 두 번 입력을 하시고요. 예. DB pass 예. 이렇게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저희 그 DB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디렉토리, 어떤 폴더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저장할 건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옵션이에요. 예. 예. 이 그다가? 위치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C 밑에 MongoDB 밑에 DB였죠. 예. 네. 그래서 이 DB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네. 요 뒤에 는 equal 뒤에 나오는 부분은 네.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 이 경로는 현재는 C 드라이브에 MongoDB 밑에 DB라는 네. 디렉토리 안에다가 네. 데이터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죠.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예, 운영 체제마다 저 요 뒤에 있는 경로는 조금씩 그렇죠. 달라질 예, 수 있겠네요. 예. 엔터를 누르시면 내가 실행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예. 이제 윈도우 같은 그렇죠. 경우는 액세스 허용을 하게 되고요. 방화벽 설정. 그러니까 외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방화벽을 열 건지 물어봐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몽고DB가 지금 서버가 실행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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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서버가 실행됐으니까 서버에 붙어서 예.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뭔가 명령을 한번 쳐봐야 되잖아요. 예. 아까 이공님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실행이다. 윈도우 아래서 CMD 윈도우 키에다가 R을 누르고 CMD를 하면 됩니다. 예. 새로운 창을 열어서 아까 그 클라이언트 거죠?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예. 이동을 할게요. 아까 똑같이 MongoDB 밑에 bin 예. 지금 한꺼번에 이동을 할게요. 예. dir 하시면 여기 있는 mongo.exe 이 파일이 이제 그 실행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MongoD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예. 자, 지금 여기 꿈틀거렸네요. 네, 꿈틀거렸죠. 이게 예. 이제 그 로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출력이 되는 건데요. 예. 얘가 이제 그 커넥션을
27,017번 포트에서 커넥션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접속을 딱 하니까 커넥션이 없어요. 어디서 예, 접속이 허가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서버고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에 이 서버가 누군가 접속했다라는 그렇죠. 사실을 유저한테 알려줘요.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그 전에 개념을 조금 봐야겠네요. 그 아까 어딨죠? 여기 있네요. 이게 몽고DB에 대한 이쪽의 개념이네요. 굉장히 못생겼는데 우리 트랙코딩 헬로 월드가 기민하고 경제적인 테크 리뷰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미덕이죠? 예. 그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은 몽고DB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이 그 공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몽고DB라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안에 DB라는 또 세부 공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B는 이제 우리 그 기존에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는 그 DB하고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저 DB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예. 예. 그리고 DB 아래 이 몽고DB도 저 DB 베이스로 그 사용자 지정 네, 같은 네. 것들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사용자 인증도 다 있고요. 그 DB 별로 권한이 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DB 아래 컬렉션이라는 또 세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컬렉션은 기존에 이제 테이블 광경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것들하고 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그 아래 도큐멘트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각각의 이제 구분되는 데이터들을 도큐멘트라고 몽고DB에서는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광경 테이블에서는 로우로 보시면 됩니다. 예.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느냐는 기존의 광경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좀 다르지만 또 이런 그 모습들은 양상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또 그 데이터베이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뭐 이를테면 학교로 치면 이건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학교로 치면 여기 있는 로우가 학생 한 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컬렉션 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몽고DB에서는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컬렉션은 반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학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학년. 학년. 네, 그리고 몽고DB가 학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몽고DB나 DB나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카테고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다큐멘트에 저장이 그렇죠. 된다. 예, 예. 다큐멘트가 데이터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원래 뭐 이번 세션에서 헬로월드를 찍어보면 좋긴 한데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 헬로월드를 예, 화면에다 찍는 예제를 진행을 할게요.